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어? 림빠! 림빠 왜 앞치마 안 했죠?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디자인은 린넨 자켓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린넨 자켓을 만든 것을 이렇게 입어봤어요. 림빠! 자켓은 여름에 덥지 않나요? 린넨 자켓을 하나 갖고 있으면 살짝 멋내기가 좋아요. 너무 여름에 티셔츠만 입다가 살짝 멋낼 때 팔 이렇게 걷어서 입으면 린넨 자켓이 덥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린넨 자켓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처음으로 남자 자켓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미싱을 누가 사줬어요? 남편이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남편들이 언제 내 옷 만들어줘 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계시죠. 이럴 때 린넨 자켓 하나 만들어주면 끝. 그 다음서부터는 조용히 내가 원부자재를 사건 뭘 하건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응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 자켓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영상을 좀 빨리 편집하더라도 두 개 다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자는 린넨 스트라이프 자켓으로 가져왔고요. V넥으로 해서 남자도 V넥으로 입어도 예뻐요. 남자도 V넥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딱 하나 입은 옷 깔끔하죠? 깔끔하잖아. 그냥 안에도 티셔츠 하나만 입고 살짝 걸쳐 입었는데도 지금 밖 안에 거는 추리링이에요. 추리링 입고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그런 느낌의 오늘은 린넨 자켓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근데 디자인은 소개시켜 드릴 게 없어요. 남자 거 같은 경우는 노치드 카라. 그 다음에 입술 주머니, 뚜껑 있는 입술 주머니. 안쪽은 안감이 안 들어가 있는 바이어스 처리로 이렇게 깨끗하게끔 처리를 했어요. 없어요. 디자인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켓 디자인이에요. 여자 거 보면은 앞판에 프리셋 라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V넥으로 했고 뒷부분에는 그냥 깔끔하게끔 없게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패턴 뜨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남자 거는 통사이바라고 해서 앞판, 옆판, 뒷판으로 돼 있는 통사이바 패턴으로 뜨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두 장 소매까지 다 나와요.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우니까 요 밑에 1,000원 패턴 가져가면은 요거 1,000원, 요거 1,000원으로 해가지고 두 개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나는 남자 걸로는 우리 남편은 105를 입으니까 105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자 건 나는 한 66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두 개 요번 기회에 두 개 딱 장만해 놓으시면 이거는 무조건 요때 장만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패턴을 못 뜨는 분들도 요때 장만해 줘야 돼요. 왜? 조금 지나면 패턴이 무진장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일주일간만 빨리 구매하시고 원단까지 같이 해가지고 단추까지 다 줘. 키트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내 디자인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크게 디자인 없는 통사이바 디자인이에요. 여자 것도 마찬가지로 패턴 뜰 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요거 입고도 이제 나가서 촬영도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린넨 자켓 꼭 있어야 돼요. 요 디자인도 이렇게 다 입고 찍어봤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소매는 올리는데 좀 빨리 올렸기 때문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냥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링크 걸어놓을게요. 소매 뜨는 영상 패턴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제가 공지 하나만 할게요. 저한테 림빠 이건 어떻게 봉제하고 막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찾기도 하고 뭔가 이거는 만나서 배워야지 되는 것들이 옷 만들기에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공방들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공방들을 하고 계세요. 만드는 건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요. 자, 그분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강북구에 여기 부분에 여기 올려놓은 강북 쪽에 서울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은 요 공방에 가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배울 수 있어요. 깔끔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림빠 영상 뭘 봤는데 요거 여기서 이분은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제가 여기 약도하고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강북쪽에 사시는 분들 답답해요 림빠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가서 원포인트로라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른 공방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저를 알고 계신 공방 선생님도 있고 청주의 공방 사장님 지금 영상 보시면은 저한테 문자나 카카오톡 림빠로 보내주시면 그분들도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전국적인 어디에 있던 저한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옷 만들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바로 가서 좀 물어보고 싶잖아 림빠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공방들을 제가 섭외를 해서 실력을 검증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요 카카오톡 림빠로 공방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고요 그리고 사진하고 이런 것 좀 보내주시면은 강북구에 있는 요 공방 소개시켜 드리듯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리스트 해가지고 궁금한 건 여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처음에는 남자 패턴 먼저 여자 패턴 가볼까요? 여자 패턴은 프리센스 라인으로 해서 두 장 소매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그냥 깔끔하게끔 아무것도 없이 한번 심플하게끔 가볼게요. 자, 첫 번째가 기장을 놓을 거예요. 아, 기장을 놓을 건데 오늘은 여자 거 같은 경우는 V넥으로 해서 카라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도전할 만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남자 거는 무진장 어려워요. 노치드 카라에다 통사해봐라고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 요 밑에 가면은 두 장 소매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 올려놓을 거고요 몸판 부분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뒷부분 근데 먼저 기장을 체크를 하는데 기장은 보통 자켓 기장은 저는 힙을 살짝 걸치는 기장이 좋더라고요 너무 요즘에 짧은 게 유행해 가지고 제가 짧게 많이 했는데 남자 거 같은 경우도 저는 짧은 걸 좋아하지만 린넨 자켓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슈트핏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힙을 걸칠 수 있는 기장 지금 잠깐만 여자 걸 먼저 뜨기로 했군요 여자 것도 마찬가지로 힙이 걸칠 수 있는 기장이 제가 인치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 28인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8인치 정도면 70 정도 나갈게요 70 정도 나가 볼게요 기본 원형들은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경만 해 볼게요 아 저렇게 뜨는구나 라고 해서 구경만 해 볼게요 자 진동 넣고요 진동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죠 진동하고 이런 부분들 기본 원형 뜰 때 설명했던 부분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부분에 타이트니까 먼저 1번 항상 뒷부분을 치고 간다 뒷부분을 치고 갈게요 자 18cm 내려오면은 힙이에요 힙도 체크를 한번 할게요 자 자켓은 옆에 부분을 일자로 2cm 내린 데서 똑바로 올 거예요 똑바로 올 거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4분의 바스트 나갈게요 4분의 바스트 나가고 아 여유 있게끔 3cm 정도 박스 핏으로 갈게요 3cm 갔어요 자 여기서 뒷부분에는 다트도 없고 여자 거는 그냥 심플하게 갈 거기 때문에 허리 라인만 살포시 들어갈게요 얼마나 위에서부터 똑바로 내렸을 때 2cm 정도 되게끔 올라갔어요 자 4분의 힙 플러스 4분의 플러스 2cm 정도 나갈게요 힙도 이렇게 나올게요 자 똑바로 여기서부터는 H라인으로 갈게요 자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 홈 줄이기 부분이 잘 안 되셔서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 중점 2cm 내린 데서부터 0.5 나가고 0.5 내리고 0.5 나간 이 점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나온 데랑 곡자로 연결 그리고 여기를 직각으로만 칠게요. 그럼 0.5 정도 홈 줄이기를 할 거예요. 0.5 정도 홈 줄이기. 뒷판이 0.5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4분의 뒷품도 조금 더 이렇게 나가서 여유 있게끔 놓은 다음에 암홀도 그릴게요. 자, 뒷목도 그릴게요. 자 여자 거 지금 V라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답답해서 옆으로 1cm 밑으로 1cm 좀더 파고 갈게요
자, 이렇게 뜨면은 뒷판이 끝났어요. 자, 올 표시, 항상 올 표시가 필요하면은 여기서 올 표시 하나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앞 중심보다 낸단분 있을 거기 때문에 나올 거고요. 밑에 부분보다 배불림 줄 거기 때문에 내릴 거예요. 자, 중심선 카피. 중심선 카피. 허리선 카피. 힙선 카피. 밑단 카피. 자, 등 길이가 앞 길이가 뒤가 여기거든요. 2cm가 커요. 그래서 2cm 올리고 옆선 똑같이 카피하고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내려주고 2분의 어깨 나가주고 등품 뒷부분보다 1cm 정도 작다. 그래서 체크. 자, 옆선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야지 돼요. 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cm 나갈게요. 자, 여기 부분에는 프리센스 라인 잡을 거라서, 자, 똑바로 내린 점에서 2cm 들어와서 곡자로 체크해 줄 거고요. 자, 힙도 4분의 힙 플러스 3cm 정도 체크를, 2cm 정도 체크를 하든지, 이렇게. 자, 앞 중심에서 2cm 낸단분 줄게요. 2cm 낸단분 줄게요. 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유장 있죠? 유장 24cm. 체크 하나만 할게요.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 체크 11. 직각 맞춰서 똑바로. 앞판은 프리센스 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다트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볼게요. 4분의 허리 플러스 여유 뭐 2.5cm 정도. 그럼 요만큼 남는 게 다트예요. 다트가 2cm 정도 남았어요. 1. 자, 곡자 쓰는 거 프리센스 라인 다 까먹으셨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자, 암홀자로 이렇게 그리고요. 자, 프리센스 라인 그릴 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놓는 곡. 여기가 얼마큼 올라가야지 자연스럽나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린 거하고, 이렇게 그린 거하고, 자, 어떤 게 자연스러워요? 얘가 자연스럽죠? 얘가 자연스러워요? 얘는 너무 휘었고, 얘는 너무 위로 올라갔어요. 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로 선택을 할 거고, 우리 여기 가슴 다트 2cm 있어요. 2cm짜리 프리스 다 잡았어요. 자, 밑에 부분에는 날씬이 곡으로 쓸 거예요. 날씬이 곡으로 한 번, 두 번. 자, 여기서부터 V인데 우리가 V라인 팔 거니까 옆으로 1cm 팠으니까 1cm 갈게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럼 파줄 것이냐, 얼마나 파줄 것이냐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유장 정도 파주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 파주시면 요 정도 파주시면은 옷 입었을 때 살짝 아랫게 살짝 보이면서 괜찮을 거예요. 자, 똑바로 와서 밑에 부분은 직선으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곡으로 가실 수 있는데 자켓을 쓸 때는 밑에 부분에는 1cm라도 배불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1cm라도. 그 다음에 굴리실 부분은 이렇게 굴려 주셔도 돼요. 자, 주머니 위치, 뚜껑 주머니 위치가 여기서부터 5cm 내려오면은 주머니 하나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5cm 내려와서, 자, 여기 앞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정도 나가는데, 요 다트 분량 빼고 나갈 거니까 뒤까지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부분 주머니 위치, 주머니 넓이 6cm 정도, 5cm, 6cm 정도 이렇게 주머니 들어갈 거고, 입술 주머니, 여기는 입술 주머니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프리센스 라인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자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 거는 쉬워서 제가 빨리 했어요. 남자 거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안감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감 처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바이어스 처리로 이렇게 날개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남자 거 한번 떠볼게요. 소매는 여자 것도 두장 소매 똑같으니까 좀 이따가 남자 거할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뭐한 것도 없는데 22분이네요. 자, 남자 거또 빨리 지나가 볼게요. 홍사이버가 뭔데요, 림파라고? 지금 모르면서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앞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옆선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 거는 옆선이 없어요. 앞판 하나, 옆판이 그냥 통으로 돼 있는 사이바라는 게 옆을 말하는데, 옆에 하나, 그다음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보통은 옆선이 있어야 되는데, 옆선이 없어요. 조금 더 뜨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자 걸 진짜 제가 안 하는데, 오늘 남자 거를 해봐 드릴게요. 남자 거도 여자 거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여자 옷도 요 지금 통사이바라고 하는 요 패턴으로 많이 뜨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자,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기장 놓을게요. 기장은 저는 29 정도가 그냥 74 정도 놓을 거거든요. 74두번 체크. 예전에는 뒷판을 뜨고 카피를 해서 앞판을 뜨고 막 이랬잖아요. 여자 거할 때는 남자 거는 지금서부터 하나로 연결해서 뜰 거예요. 6분의 바스트 플러스 2cm 내리고 2분의 어깨 23 나가고, 자, 저는 지금 한 105 사이즈 정도 중간 정도에 놓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5 내리고 0.5 내려서 곡자로 연결. 자, 요 부분 제가 다 설명을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거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홈줄이기 하는 부분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자, 여기 부분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cm 허리가 제가 48이에요. 제가 허리가 길어요. 저 키가 184라서 길어요. 상체만 긴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도 길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가슴 허리 힙까지 놓을게요. 가슴 허리 힙을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아요. 뒷부분에 지금 빡세기 때문에 전 1cm만 칠 거예요. 곡자 쓰는 거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1번 등을 치고 난 다음에 4분의 바스트 제가 25 정도 나갈 거예요. 저도 한 3cm 정도 나가서 표시할게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잘못 봤던 거기 때문에 똑바로 내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cm 나가서 똑바로 쭉 그려줄 거예요. 잘 보세요. 똑바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등품 나갈게요. 20 나가고 1cm 정도 여유 이렇게 주고 여기가 되고 이렇게 뒷부분 그려줄게요. 쭉 똑바로 연결. 쭉 똑바로 연결. 쭉 똑바로 연결.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간 데를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했더니 28.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28 나가주세요. 28 여기도 똑같이 나가주세요. 자, 똑같이 나간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이쪽이 뒷판 뜨고 있는데 이쪽에 앞판을 붙여서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 길이 똑같이 나갈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갈게요. 4.5 내리고 2분의 어깨 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자, 앞에 부분에
2cm, 조금 허리 2cm, 뒷부분에 2cm 다트. 자, 곡자로 똑바로. 자, 뒷부분 여기 부분 잘 보셔요. 여기 부분 잘 보셔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허리잖아요. 다트를 잡아서 줄어든다고 치는데 가슴보다 힙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똑바로 내려서 힙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뒷부분에서 1cm 나고 1cm 들어오고 곡자 이렇게 쓸 거예요. 지그재그로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자를 윗부분을 써서 이렇게 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여기 지그재그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곡자를 이렇게 쓸게요. 뒤는 날씬, 앞, 여기는 날씬하게. 자, 이게 통사이바예요. 뒷판 있고요, 옆판 있고 앞판이에요. 이게 통사이바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여기서부터 5cm 내려서 주머니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나오고 주머니 넓이 16cm 정도, 남자라서 16cm 정도. 주머니 위치 표시하고요. 주머니 위치 끝에서 1cm 와서 다트 그려줄 거고요. 다트 0.5, 0.5 잡고 여기 부분 다트 그려주고, 여기도 다트 그려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통사이바예요. 카라가 뜰 때 패턴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2cm 낸다 한번 줄게요. 자, 투버튼이라서 허리에서부터 3cm 올라갈 거고요. 자, 2.5cm, 1인치 올라갈게요. 자, A점에서 2.5cm 올라간 다음에 여기랑 연결. 자, 평행하게끔 내려주시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5cm, 6, 7cm 정도 내려서 사선으로 그려줄게요. 자, 사선으로 그린 다음에 카라 넓이를 저는 오늘 8cm 정도 갈게요. 좀 얇게 가서 8cm 정도 갈게요. 자, 얘랑 곡자로 연결. 자, 노치드 카라라서 여기서부터 4cm 안으로 들어올게요. 4cm 안으로 들어오고 사선 45도 나가서 4cm 체크할게요. 자, A점에서 0.5 옆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하고 뒷목 체크해서 뒷목 나갈게요. 8.5cm 나가 체크. 직각 맞춰서 올려주고요. 카라 넓이 8cm 체크. 자, 여기랑 이쪽으로 곡을 오면서 이쪽으로 곡을 오고 이렇게 또 뜰게요. 이게 카라인데 카라가 방향이 바뀌어 있어서 여러분들 뜨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A점에서부터 여기 A점에서부터 5cm 들어와서 체크. 자, 보통 안단은 웬만하면 요 다트 쪽 라인에다가 안단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앞판 안단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아, 얘는 지금 여름 옷은 보통 저는 여기서부터 한 4cm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좀 뜨는 편이에요. 이렇게 안단을 안감이 안 들어간 대신에 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떠요. 안단을 얘랑 연결하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안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단을
이렇게 안단을 떠주면은 좀 깨끗하게끔 여기 부분 안단 부분만 바이어스로 여기 부분만 바이어스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기장이 원래는 여기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기장을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라고 여러분들 할게요. 그리고 왜냐면 2cm 내려주시고요. 여기다가 맞춰서 2cm 이렇게 배불림을 주셔야 돼요. 남자 거는 이렇게 배불림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 자르신 다음에 한쪽을 종이로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잘라 줄 거예요. 자, 기장을 제가 여기로 놨다고 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여유분을 넣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몸파만 떴는데도 지금 머리가 핑 돌고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떠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몇 번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어려운데 그냥 오늘은 그냥 눈으로 그냥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실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패턴 뜨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아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초보인 분들 막 지금 패턴을 지금 조금 몸판 원형을 지금 막 뜰 줄 아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노치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장 소매에 딱 들어가면은 더 멘붕이 올 거예요. 그래서 두 장 소매는 제가 설명이 없이 저만 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구경을 해서 5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소매, 두 장 소매는 제가 뜰게요. 왜냐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두 장 소매를 설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요 밑에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산을 놓을 거고요. 산은 진동을 26 났네요. 26에서 8 빼니까 18cm. 자, 27 나가고요. 27 나가고요. 자, 소매통 조금 작네요. 소매통이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1cm 내려주고 양쪽 1cm씩 더 나갈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소매통이 오케이. 제가 원하는 41cm 정도가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평행하게끔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야 중간 정도에서 중간에서 46의 반이면은 18. 뭐야, 18?
46위에서 반이면 23에서 3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서 또 체크. 자, 여기서부터 4cm 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체크, 4cm 체크. 복자로 연결. 자, 1.2cm 올려서 얘랑 연결하고, 소매통 19 연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체크. 얘랑 연결. 13, 4cm, 6, 6, 6. 끝! 자, 여러분, 와우, 패턴. 무진장 어려워. 무진장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패턴을 나보라 어떻게 했더라고. 진짜 나쁜 림빠. 그래서 저 림빠가 요 밑에다가 천원 패턴으로 일주일간 올려놓을게. 남자 거 1,000원, 여자 거 1,000원,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다시 쭉 원가격으로 올라가요. 꼭 그때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림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스템상 저희가 가격을 측정해 놓으면 바뀌면은 저희가 낮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좀 해놓아 주세요. 나중에 왜 1,000원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올려주시면 되고 키트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정장했으니까 다음에 또 원피스, 심플 원피스들. 저번에 너무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심플 원피스들. 요번에도 1, 2탄으로 심플 원피스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안녕.